네, 안녕하세요. 더 리서치 그룹 부동산 조사 연구소 소장 김학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실수요랑 투자수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실제 거주 목적 수요도 있고요. 투자 목적 수요가 있습니다. 요 두 가지만 좀 구분을 해볼게요. 실수요는요 뭐냐면요. 실제 거주하는 수요입니다. 이건 당연히 실수요죠. 근데 저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플러스하고 싶은데요. 장기간 소유 수요입니다. 내가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장기간 소유하는 수요는 전 실수요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정부에서 말하는 모든 수요는 투자 수요인데 그 투자 수요는요 거주 목적 수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가지고 시세 차익이 나면은 팝니다. 그게 투자 수요거든요. 거주 목적이 없습니다. 상품이 좋던 입지가 좋던 상관없어요. 상품이 나빠도 상관없고 입지가 나빠도 투자 수요들은 투자를 합니다. 수익만 나면 되니까. 이건 다른 개념이죠. 투자 수요 같은 경우는요 거품이 생기자로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 거주 수요가 적은데 투자자들끼리 주고받거든요. 임차인은 안 바뀌었는데 투자자들끼리 집주인이 바뀌면서 가격이 올라가요. 2013년도 15년도에 실제 시장이 그랬습니다. 임차인은 가만히 있는데 2년 동안 10번이 거래된 아파트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인플레이션이 되거나 그 아파트 가치가 높아져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투자자들이 가격이 올린 겁니다. 정부에서 우려하는 거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투자자들을 억제하는 정책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시장의 시세를 왜 정부 규제로 못 잡느냐?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투자 수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실수요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아파트 어떤 지역이 거래가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들은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주로. 그리고 강남권에 준하는 좋은 지역 좋은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면서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죠. 제가 이제 부동산 전업 강사는 아니고 저는 연구원이에요. 간혹가다 이렇게 행사 기회를 주시면 강의를 하고 있는데 15년 동안 이런 강의를 하면서 매 강의마다 추천드리는 아파트가 딱 하나 있어요. 압구정 현대아파트입니다. 그건 오늘도 추천드릴게요. 강추합니다. 사셔도 됩니다. 오늘. 35평 기준으로 28억이에요. 그죠? 근데 그 가격, 그 아파트에 전세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6억 원이에요, 6억 원. 그러면은 이 현대 아파트를 35평형을 투자 목적으로 살려면 22억이라는 현찰이 필요합니다. 맞나요? 이건 투자 상품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은 상품이고요. 수익률적인 측면에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투자 수요 목적의 아파트들은 단기로, 단기라고 하는 것들은 2년, 3년이에요. 길어봤자 중기입니다. 5년 미만에 팔아야 돼요. 입지가 좋지 않고 상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품들은 단기간으로 수익을 봐야 되는 상품이 맞습니다. 근데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수익으로 사는 게 아파트가 아니에요.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제가 왜 추천드렸을까요? 그걸 이해하시면은 실수요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실제 거주 목적 수가 강하면요, 단기간 시세가 오르고 내리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가치가 빠지냐 안 빠지냐가 중요합니다. 장기간으로. 그러니까 이제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76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지금 44년 차가 됐죠. 그때 분양가가 1,000만 원 전후였어요. 지금 28억이 됐으니까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장기간 보니까 투자 상품은 좋긴 했는데 이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한 번 사면요 팔질 않아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76년도에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 거의 그대로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민을 가시거나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단기간 자금을 융통하셔야 될 분들만 파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통 주변 분들이 또 사고요. 그러니까 지금 44년차 아파트인데도 원주민들이 아직도 가장 많이 사는 아파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지입니다. 실거주 목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정말 헌 아파트 못 살겠어, 새 아파트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살고 계시다가 이사를 가세요. 이사 갈 때 그거 팔고 갈까요? 안 팔고 갑니다. 재를 주고 가요. 근데 이분들은 어차피 대출도 없고 워낙 원가가 쌀 때 샀기 때문에 전세 6억 원을 줘도 전혀 불만이 없어요. 추가 갈 금액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걸 왜 안 팔고 갈까요? 미래 가치, 자산 가치로서의 안전성이 확실한 상품이라는 신뢰가 있기 때문이고요. 언제든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다시 돌아올 거야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절대 안 파는 아파트가 되는 것들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이 결국 실거주 목적 수요의 아파트들이고요. 계속 사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은. 다른 일반 아파트, 투자형 아파트 혹은 뭐 다른 저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이게 경기 여행을 많이 봤습니다. 쭉 오르다가도 쭉 빠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막 지그재그 오르기도 하다가도 또 쭉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현재 시세를 유지하는데, 아쿠전 현대 아파트는요, 76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완만하게 올랐어요. 한 번도 급격하게 오른 적이 없습니다. 완만하게 올라서 1,000만 원짜리가 지금 28억이 된 거예요. 그쵸? 이게 안전된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익률이 낮은 상품들을 왜 살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걸 왜 사는지 몰라요. 근데 자산가 분들은 그걸 아실 거예요. 특히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뭐예요? 전 세계에서. 미국 국공채예요. 그리고 미국 달러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 세계에 있는 220개 나라가 망해도 미국은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자산가들도 미국 국공채들을 포트폴리오에 꼭 넣습니다. 달러도 넣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똑같이 서울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망해도 다 공실이 나도 한 아파트만 살아남는다? 어떤 아파트 살아남을 것 같으세요? 압구정 현대아파트예요. 그런 위상이 있기 때문에 자산가들이 그냥 SS를 파킹해 놓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게 실거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주하지 않아도 사두는 것들은 실거주고요. 이것은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아요. 그죠? 그럼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그런 아파트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SS를 파킹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규제를 잡을 수 있는 수요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해하시겠죠? 결국은 투자 수요랑 실수요를 이해하시면은 지금 시장이 돌아가는 것들을 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뭐 사셔야 돼요?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안 팔 것들. 중간에 파셔도 돼요. 근데 일단은 선택을 하실 때는 안 팔아도 될 것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013년, 15년에 갭투자했던 것들은요, 전세가랑 매매가랑 붙어있던 겁니다. 지금 그때는 대세 상승기였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 사도 투자해도 되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애매한 시즌에서는 선택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런 쪽의 아파트들은 역전세가 나 있고 같은 서울이라도 매물이 많이 쌓여 있어요. 심지어 가격이 많이 빠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왜 상승처럼 보일까요? 서울시장이. 말씀드렸죠, 아까. 역삼동, 강남 역삼동에 있는 10년차 아파트들이 2년 동안 10억이 올랐어요. 근데 동부권 나홀로 30년짜리 아파트들이요. 3억짜리 아파트가 10%씩 빠졌어요. 그럼 얼마 빠진 거죠? 각 아파트당 3,000만 원씩 빠졌죠. 그게 10개가 하락을 했는데 다 합쳐도 3억이죠.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올라가면 10억이죠. 평균 내면은 7,000만 원 오른 거죠. 7억이 오른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게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 단지로 보지 않으면 이 시장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결국은 끝까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내가 끝까지 안 팔고 갈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집중한다고 하면은 지금 시장은 굉장히 재미있는 시장이 돼요. 그렇죠?